상황골 상사리야. 아이고, 날씨가 아주 매서워요. 네네. 오늘 저 남쪽 제주는 포근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소환이 간 다음 매서운 한파가 몰아쳤죠. 네네. 그래서 저는 이런 날은 제주도에 있다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게요. 아, 참. 네. 제주 애청자 여러분, 거긴 포근한가요? 여기는요, 엄청 춥습니다. 아, 제주 얘기 나왔으니 말인데요. 네네. 원래 제주도가 신들의 놀이터였대요. 에이, 설마. 제우스 신 그 비너스 신들이 제주에서 놀았단 말인가요? 아이고 참. 아, 제주도 하면은 대별왕, 소별왕 그런 신들이 툭툭 튀어나와야죠. 아니 제우스, 비너스가 왜 나와요? 오호, 대별왕, 소별왕이 제주 토속신이었군요. 네네. 아니 근데 제주가 신들의 놀이터였단 말은 그 누가 그러던가요? 들어보세요. 옥황상제가 제주도에 흰 사슴을 타고 백록담에 내려와서 천이동자 이마에 구슬을 빼가지고 태양을 만들고요. 네네. 뒷머리 구슬 빼가지고는 달을 만들어놓고 놀았다니까요. 어, 그래요? 그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제주에도 흥미로운 신화가 많네요. 그럼요, 네. 우리네 그 산천에 전해오는 이런 신화들, 이야, 이젠 다시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태양이 그 제주 천이동자 이마에 구슬을 빼서 만들었다. 그럼요, 네. 참, 이정희 씨하고 제주도에 가가지고 제대로 제주 신화를 좀 만나야 한다니까요. 아, 그래요? 예. 자, 우리의 신화 우습게 보면은 안 됩니다. 왜 신 그러면은 뭐, 제우스, 비너스, 뭐, 프로메테우스 그러잖아요. 네네. 아이고, 그러다가 제주 설문대 할망 한테 혼나요. 아이고,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사실은 그동안 제주 소리만 좋아했는데요. 네네. 앞으로는 제주 신화까지 친하게 지내봐야겠네요. 그죠? 자, 설문대 할망님. 네네. 아이고, 제주 할망 납시시네요. 네. 김태매의 소리입니다. 제주도 만덕 할망 소리를 이 시간 첫 곡으로 전합니다. 네, 이 시간 첫 곡으로 제주도 만덕 할망 소리를 김태매 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네, 문자 참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우물정의 0302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암골 상사디아에 참여해 주신 분께는 보성다운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커피 카페 부에노 드리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광대랑 초라해랑 어디가냐 초라니? 광둥이 들고 어딜 가? 시장 가는가? 에헤이, 광대가 눈치가 있어야지. 이게 시장통 광주리로 보이나? 아니 가만 이러고 보니까 그 선물 광주리 같기도 하고. 아니 누구한테 선물하려고? 저 헝가리로 보낼 광주리네. 헝가리라니? 아니 무슨 선물을 헝가리까지? 어야 조라니 헝가리 가려고? 헝가리 분인가? 프라하, 헬싱키, 베를린, 베른도 보낼 건데. 아이고 여보게 조라니 그 신년에 용궁 꽂구만. 응? 광대 팔자 대박 났어. 저 말이요 나도 같이 가세. 가고 싶지? 그럼 여기다가 가득 채워오게나. 뭘 말인가? 에이, 아직 못 들었구만. 헝가리 라디오 방송에 헬로 코리아라는 프로그램이 생겼거든. 교포 2세가 진행하는 한류 프로그램 말일세. 응? 얼씨구야. 야, 그거 경사 났네. 아니, 헝가리 라디오에 한류 프로라니. 아, 그래서. 한국말 가르치고 한국 소개하고 그러는데 국악을 틀어줘야 할 거 아닌가. 그러니 명인 명창에게 음원을 기증받아야 보내주지. 허허, 헬로 코리아 방송에서 틀 그 국악 음원들 기증을 받자? 어, 그래. 그런 일이라면 내가 명인 명창들 많이 하니까 이리 주게 그 광주리. 어? 젊은 음반 낸 국악 예술가들한테도 헬로 코리아 말씀 전하고. 응? 아이고, 근데 그 광주리 하나로 되겠나? 헬싱키 헬로 코리아, 런던 헬로 코리아, 부다페스트 헬로 코리아가 막 생기게 해야 할 건데. 어야야, 초라니, 내가 말이야 엎드려 절이라도 하면서 음원 선물들 받아보겠네. 그 헝가리 헬로 코리아 쪽이 급하겠구만. 음악 저작권 있는 명인 명창이랑 젊은 예술가분들이 기증해준 그 음원들 헝가리 헬로 코리아로 보내고 또 우리 아리랑 대합창곡도 그 음원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헝가리 체코로 넘어간다. 우리 아리랑이 유럽 여기저기서 헬로 코리아 타고서 울려 퍼지면 말이야. 응? 그 다른 나라서 그 헬로 코리아 프로그램 만들 거고. 파리에도 런던에도 헬로 코리아. 헝가리 헬로 코리아. 얼씨구야. 네. 국악 관현악과 합창 아리아리 띄워드렸는데요. 김영림의 여러분의 소리와 안양시립 합창단의 합창 그리고 중앙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네. 반가운 소식이 있었어요. 헝가리 부다페스트 라디오 방송국 콘택트 라디오가요. 네네. 지난 4일부터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을 소개하는 헬로 코리아라는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네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한인 2세 권현진 씨가 진행을 하는 헝가리 라디오 그 헬로 코리아 프로그램에서 우리 국악도 자주 소개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게나 말이에요. 그리고 헝가리뿐만 아니라 유럽의 다른 나라에도 헬로 코리아라는 프로그램이 속속 생겨났으면 참 좋겠네요. 아이고, 네, 물론입니다. 자, 한국을 알리는 헝가리 권현진 씨 진심으로 성원합니다. 자, 한국과 함께 더욱더 빛나시길 기원드립니다. 한국 전통 문화 중심 얼씨구 좋다 지와자 좋네 국악방송 이러구나 서울 경기 FM 99.1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나주 담양은 99.3이구요 전주 익산 95.3 경주 포항 107.9 진도 목포 남원 95.9 제주 91.3 서귀포 106.9 메가헬츠까지 세계로 열린 여러분의 국악방송 얼씨구나 좋구나 국악방송 좋으시구 고전 속의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의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 사랑방. 네, 오늘은 성호 이익의 병법과 정탐술 고사입니다. 네, 조선 후기 실학자 성호 이익은 방대한 서적을 그 남겼는데요. 네네. 그 가운데에 병법과 정탐술도 있다는 거죠. 네, 평생을 연구하고 생활에 실제 도움이 되는 걸 찾았던 성호 선생은 다방면에 깊은 연구를 했던 실학자였죠. 네네. 네, 오늘 살펴볼 병법과 정탐술은 요즘도 필요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은 성호 이익이 말한 정탐술 술은 과연 우리 시대에도 참고할 만한 건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네네. 성호 이익은 우선 적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적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서 어찌 이길 수 있는가? 예. 네. 여기 성호 사설 정탐조 한번 보세요. 매의 눈을 보라. 멀리까지 훤히 보기 때문에 풀 속의 꿩과 나무 속의 토끼가 어디 있는지 뭘 하는지 분명히 알아낸다. 이런 매의 눈이 아니고서야 적의 진상을 어찌 알아낼 수 있겠는가? 네네. 성호 이익은 적을 알자면 우선 적의 행동을 정확하게 뚫어보는 그 매의 눈을 가져야 한다고 한 구절이죠. 네네. 요즘 하늘이나 땅에서나 이 매의 눈을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을 들이고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성호 이익의 말로 보자면은 적을 이기고자 한다면은 많은 군대나 무기도 중요하겠지만은 네네. 적을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매의 눈을 가져야 한다 하는 이 구절 와닿네요. 네, 그렇습니다. 땅이 흔들고 나서야 지진이라는 걸 알고 바다에 해일이 덮치고 난 후에 그게 쓰나미였다는 걸 아는 건 늦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성호 이익이 말하는 그 매의 눈은 적의 움직임을 밤낮으로 추적해서 훤히 뚫어보고 있는 정보 능력 아니겠습니까? 네. 성호 이익은 정탐조에 거듭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고 군사를 쓰는 데 있어서 앞서가는 인재보다 더 큰 것이 없다. 이런 앞서가는 인재를 적이 먼저 쓰고 있다면
두렵지 않겠는가? 네네. 나라를 지키는데 내 눈과 같은 정확한 정보력도 중요하지만 그런 정보를 판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데 앞서가는 인재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네네. 남이 주는 정보나 기웃거리고 주변에 더 센 사람들의 말이나 따르고 이도 저도 결정하지 못하고 눈치나 보고 있다가 기회를 놓치는 그런 사람들은 지휘를 해서도 안 된다는 말이죠. 네네. 그래서 정호 이익은 한고조와 항우가 싸우던 그 초한 전쟁 때 한신이 보여준 그 발빠른 정보력 활용에 대해 말하면서 우리 쪽은 임경엽 장군이 보여준 지휘 능력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기도 합니다. 병자년 정충년 난리 때 임경엽이 의주를 지키고 있었다. 적병이 언제 어떤 경로로 쳐들어올지도 미리 알았다. 임경엽 때문에 적들은 감히 의주성을 치지 못했지 않던가. 네네. 하지만 총체적으로 사전에 적의 침략을 대비하지 못해서 병자호란이란 참혹한 시련을 당하고 역사의 아픔으로 남아있는데요. 네네. 성호 이익은 나라를 지키는데 이 매의 눈과 앞서가는 인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거듭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과연 성호 이익이 말한 그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매의 눈과 앞서가는 인재들이 네. 있는 걸까요? 네, 많이 있죠. 네. 네. 오늘 근데 자꾸만 휴전선 쪽으로 눈길이 가는 우리들의 마음은 누가 안심시켜줄런지. 아, 네. 자, 오늘 고전사랑방은 성호 이익의 정탐에 대한 고사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담론은 인터넷 상한골 상사디아 카페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도 공명가 띄웁니다. 이창배 묵개월의 소리입니다. 체험열차 타실 분 칙칙폭폭 삑삑 체험열차 오늘은 특별 체험칸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승객 여러분 중에 수사나 조사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은 새 드론칸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저기요. 그저 드론이라면 그 프로펠러 여러 개 윙 돌려서 붕 떠가지고 날아다니는 그거 말이죠? 아, 네. 보셨군요. 앞으로 간단한 물건들은 배달 드론이 해줄 거거든요. 혹시 이런 드론도 있나요? 그 메르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그 변종이 됐다고 하는데요. 어쩌다 변종이 됐는지 모르고 있거든요. 아, 메르스 변종 추적이요? 잠자리급 드론을 띄워볼까요? 자, 어떤가요? 이 잠자리같이 생긴 게 붕 떠서 메르스 의심 환자 뒤를 졸졸 따라가며 접촉하는 사람 체크하고 또 뭘 먹는지 보여주고 오호 하루 생활 어떻게 하는지도 다 보여주네요. 저 정도 정보면은 메르스 변종 추적 어렵지 않겠죠? 그죠? 근데 저 잠자리 드론을 말이죠. 요새 그 당당 그 무슨 당 하는데 저 사람 어떤 당으로 가는지 추적한다면 아 그런 용도로 쓴다면 잠자리 드론 자폭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저 그렇다면요. 조금 먼데 말이죠. 혹 그런데도 새 드론을 보낼 수 있을까요? 네네.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저기 그 한경북도 길쭉 그 풍계리 쪽도 볼 수 있을까요? 풍계리라면은 풍산 깨도 헥헥거린다는 그 산 말이죠. 네네 맞아요. 거기 지하 갱도 지하 세계가 궁금한데 가능할까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파리급하고 보라매급 드론을 띄워볼까요? 아니 파리급 드론이 언제 길쭉까지 날아 저렇게 빠른가요? 자 어때요? 보라매급 드론이 쓱 날아가면서 풍계리 산골에 나무가 몇 그루인지 보여주죠? 굴 속으로 뭐가 들락날락하는지도 보여주죠? 자, 그렇다면 파리 드론은 어떤가요? 아이고 예, 그 실험실까지 들어갔네요. 천장에 착 달라붙어서 어라? 카운트다운하는 소리까지 들리네. 자, 잠깐, 이거 전 세계 실시간 중계 가능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이나요? 체험열차 새 드론칸의 놀라운 현장. 조금 더 가까이 들어가 볼까요? 칙칙폭폭 삐삐 네 상암골 상사대야 일부 끝곡으로 심청가 가운데서 만자맹인이 눈뜨는 대목을 김수현의 소리와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했습니다. 네, 이 드론의 진화가 과연 어디까지일지 정말 궁금해져요. 네, 기대가 큽니다. 예, 마침내 사람이 타고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드론까지 등장을 했잖아요. 네네. 원래는 그 무선 전파로 조정할 수 있는 드론이 그렇죠. 이제는 그 배달 드론에서 첩보 드론까지 무궁무진하게 이제 활용될 거라는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은밀한 범죄 현장에도 드론이 떠가지고
알려지고 온 세상에 알려지고 예방하게 하는 그런 시대도 아마 올 것 같아요. 아, 네, 물론입니다. 예.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반면에 또 사생활 침해의 우려도 큰 드론이라고 하는데 독보다 약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하리라 믿어봅니다. 그럼요. 네. 이 드론이 정말 우리 생활에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네. 이 재난 구조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 요즘은 또 농약 발표 또 공기질을 측정하는데도 네. 그렇게 사용된다고 하네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네. 예, 진짜 좋은 쪽으로 발전을 해야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상황골 상사디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국악방송이 만든 디지털 국악기 교과서 우리 악기 토파보기. 그 토파보기가 더욱 새로워졌습니다. 가야금 피리 북에 이어 멋진 우리 악기 해금이 추가됐어요. 그리고 영어 버전에 이어 네 가지 악기 모두 중국어 버전도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죠? 우리 악기 세계화의 마중물 우리 악기 토파보기.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이 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디지털 우리 악기 교과서. 해금을 추가해서 더욱 풍성하게. 중국어를 추가해서 더욱 많은 세계인이 스스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한류 3.0 시대. 이제 우리 악기로 이어갑니다. 우리 악기 스마트 교과서. 우리 악기 토파보기.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류정보센터입니다. 과거 바다를 누비던 한국 배의 역사를 알리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전시실이 새 단장했습니다. 문화재청 산하 목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기존의 어촌 민속실과 선박사실로 운영했던 제3사 전시실을 세계의 배, 한국의 배 역사실로 새롭게 꾸몄습니다. 두 전시실은 세계 각국의 배를 주제로 인류가 걸어온 해양문화의 발자취를 재조명합니다. 특히 제4 전시실 한국의 배 역사실에서는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우리나라 해양 역사의 흐름을 시대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전화 061-270-2043번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한국에 사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강좌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2016년 1학기 한국어 강좌는 1월 18일부터 4월 22일까지 연남 글로벌 빌리지 센터에서 진행됩니다. 개설 강좌는 한국어 입문과 초중급반, 한국어 능력시험 대비반 등 총 8개 강좌이며 강좌별 20명 내외를 오는 1월 15일까지 모집합니다. 연남 글로벌 빌리지 센터 관계자는 지난 2008년부터 운영해온 한국어 강좌를 통해 외국인들이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에 더욱 관심 갖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강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마포구 연남 글로벌 빌리지 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조선 왕실의 어진과 진전 특별전을 오는 2월 14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진행합니다. 조선 왕실 어진은
1954년 부산의 보관창고에서 일어난 화재로 대부분 소실돼 없어지고 그중 극히 일부의 어줌만 손상된 채로 남아있습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남아있는 어진에 대한 보존 처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개관 10주년을 기념한 이번 전시를 통해 주요 어진들을 한자리에 모아 소개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총 6개 주제로 나눠 100여 점의 유물을 선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고궁박물관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중구는 겨울방학을 맞은 초중학생 자녀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가족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어린이 박물관 학교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어린이 박물관 학교는 1월 14일부터 1월 16일까지 총 4회에 걸쳐 한국족보박물관에서 진행될 예정이고 매회 5가족씩 총 20가족을 모집합니다. 한국족보박물관이 개발한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고모는 시누이는 친족 코칭, 촌수에 관한 체험학습으로 가족문화를 쉽고 재밌게 배워보며 가족의 의미와 전통문화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선사합니다. 수강 신청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박물관 학예실 전화 042-582-444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 서울 한옥박람회 조직위원회는 한옥 관련 설계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한옥 포스터 공모전과 한옥 설계 공모전, 그리고 전통가구 디자인 공모전이 1월 22일까지 진행됩니다. 응모 자격은 한옥에 관심 있는 국내외 모든 일반인과 대학생이며 심사를 통해 서울시장상과 한옥박람회 조직위원장상이 수여됩니다. 자세한 응모 요강은 2016 서울 한옥박람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은 중요 무형문화재 제9호 은산별신재 보유자로 송병일 씨를 인정 예고했습니다. 은산별신재는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은산리 마을사당인 별신당에서 지내는 제사로 백제 군사들의 넋을 위로하고 마을의 풍요와 평화를 기원하는 지역사회의 향토축제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송병일 씨는 1978년 입문한 이래로 37년간 은산별신재의 보존 전승에 힘써왔으며 전승 능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30일 이상 이해 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문화재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호출부호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 골상사디야 이정일 김영화의 풍자 익살 세상이야기 아 좋네 소리고 또 헐쑥 상암골 상사디야 동서남북 우리 향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오늘은요 전라북도 순창군의 느린 우체통 얘기입니다. 네네 요즘은 빠른 걸 자랑하는 시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순창군에선 1년 후에 배달해주는 그 우체통이 인기라네요. 예, 그야말로 요즘 정말 바로 배달 뭐 빠른 배달을 외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요. 순창에서는 1년 후에나 배달해주는 느린 우체통이 관광객에게 아주 화제라고 그래요. 네네 바로 순창 장류체험 관에 설치된 느린 우체통인데요. 네. 순창우체국은 순창 그 장류 사업소하고 업무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지금 설치된 느리게 가는 우체통은 순창 장류 체험관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엽서에다가 사연을 적어서 우체통에 넣으면은 체험관에서 1년 동안 보관을 했다가 무료로 배달해주는 특별한 이벤트라고 합니다. 네네, 날로 달로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요즘 같은 때 지금 내가 보낸 엽서가 1년 후에 도착하게 한다. 네네. 네, 그러니까 나에게 보낸 엽서거나 가족이나 연인에게 보낸 엽서가 1년 후에 도착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 엽서를 보내고 잊어먹고 있다가 받게 되는 수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1년 전에 그 감정, 그 마음으로 보냈던 사연을 보면서 감동을 받게 될 테고요. 네, 그래서 순창 장류체험관의 그 느린 우체통이 그런 매력 때문에 관광 명물이 될 거라고 하더군요. 네네. 우선 순창의 그 고추장이나 간장, 된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느리게 여유 있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보내면서 익어가는 장맛과 어울리잖아요. 네네, 그래요. 네. 그래서 순창 장류 체험관의 느린 우체통에다가 엽서를 써놓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느린 우체통과 엽서 쓰기에 참여한 초등학교 학생은 장류 체험과 함께 느리게 가는 편지도 쓰고 또 기념사진도 찍게 되어서 기분이 좋다고 하네요. 예, 지금 보낸 편지가 1년 후에 내게 찾아올라를 생각하면은 가슴이 설렌다 하면서 이 느린 우체통에다가 엽서를 써놓고 간다 그래요. 네, 순창고 장류체험관에 가서 단순히 고추장, 된장, 간장 구경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오랜 추억으로 남을 그 1년 후에 배달되는 엽서 한 장 써보기. 네, 네. 바쁘게 돌아가는 요즘 같은 때에 그 1년 전에 느꼈던 감동과 소중한 기억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하는 네, 그런 세월을 묻어두고 돌아온다는 것이요. 네네, 혹여 순창고 장류체험관에 가시거든요. 1년 후 배달되는 그 느린 우체통에 순창의 추억들 엽서에 꼭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고향 소식은 느린 우체통이 있는 순창 장류체험관 사연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전라북도 순창 논매는 소리 흥글타령을 김명환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이야기 엮어보는 상암골 풍류극장. 오늘은 신부자전 얘기 가운데 자랑하다 망했네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한글 거사에게 쩔쩔매는 신부자를 만나보실까요? 허풍허세로 재물을 모으던 신부자가 난데없이 나타난 한글 거사 때문에 어찌할까 도망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아 왜? 한번 망해보라니까는 겁나는가? 아 참내 그 아 여보시오 한글 거사님 그 어쩌자고 이러는지 그 연유나 알고 말을 하잔 소리요 내가 조금 가족끼로서니 아니 그게 배가 아파 이러는 거라면 에이 코앞에다가 사람을 놓고는 된장인지 고추장인지 구별을 못하는구만 신부자 그러다가 배 터져? 에 참내 아니 배가 터지다니 아이 그 무슨 말을 그리 하시오 정 일이 나온다면 나도 그러겠지 아 노재상 명함을 빌려다가 사람을 후린 재주인데 포도대장은 뭐 못 부르겠느냐 그거지 아 이거 뭔 참 아 이보시오 아 내가 어찌해야 이 모진 소리 그칠 것인지 응? 한번 툭 까놓고 그 말이나 들어봅시다 내 배는 늘 비어있어서 아무 걱정이 없거든 아 신부자 배가 터질 지경이라 도와주러 왔는데 저승사자로 보니 이게 된장인지 고추장인지 애기똥풀인지 분간을 못하니 내 입이 아프단 말이지 으흐, 아니 내 배가 터진다니 이 멀쩡한 배가 왜 터진다 소리요 아 대문간에 쌀을 부려서 쌀부자 흉내네 쌀 창고 빌려다가 창고 노름으로 배가 터질 지경이고 벽에다가 분칠해서 천하명기 기생들은 다 품어본 양 해가지고 풍악질로 사람 후려 돈을 후려 배가 터지고 노재상 명함으로 사기를 쳐서 돈줄 장사줄 길목에서 그냥 촉촉 후린 엽전 꾸러미 먹고 배가 터질 지경인데 응? 파리 새끼들이 내 밥 먹는다 파리한테 밥그릇 던질 지경이니 아이 이게 배 터질 소리 아닌가 아이 참네 아이고 저기 이제 그 거사도 알 것 아니오 에? 그 장사를 하다 보면 무슨 사업을 하다가 보면 그런저런 수완도 필요한 것이고 아 그래서 일을 풀어나가는 것이고
아니 그게 어디 그 이 신간놈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닌데 에? 아 어째서 나한테만 배가 터질 지경이니 에? 한번 째주든가 망하든가 죽든가 해야 할 일이라는데 에? 안 망하면은 살고 그대로 두면은 배가 터져 이 사람아 어? 자자 한번 망해보자고. 아야, 망하다니. 아니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망하라니. 아 이보쇼 거사. 그 망하면 죽는 건데. 이런 시충이 같은 꼴이라니. 아 날마다 뱃속에 밥을 넣고 국을 부어 넣으면서도 망해야 사는 걸 모르다니. 아이고 참 내 그 밥 먹고 국 먹고 사는 거랑 그 망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런 소리요? 이거 보시오. 바쁠 때기가 자기 목구멍 넘어갈 때 아이고 살겄다 그러지. 근데 그 바쁠 때기는 망했구나. 이제 창자로 측간으로 논밭 들어가는구나. 응? 그래 안 그래? 아이 그야 그 뱃속에 있는 것들은 그 측간에서 풀어야지. 그리고 그것들이 논으로 밭으로 걸음 노릇 하는 건 그 당연하니 치고. 얼씨구 당연하니 치라. 근데 당신 뱃속에 들어간 이 업전 꾸러미는 나올 줄을 몰라. 허풍치고 허세치고 사기쳐서 꿀꺽 삼킨이 없자니 뱃속에 쌓여서 터질 지경인데도 어? 봐라 어? 이 뱃속 슬쩍 이렇게 건드리기만 해도 내 배를 어쩌자고. 아이 이보셔 거사 봐라 양손으로 배를 움켜잡고 이러니 가만둬도 터질 배요. 어? 내가 입을 뻥긋하면은 호도 대장이 달려와서도 그냥 째볼 뱃속 아니냐 그 말이지. 아니 여보시오 거사 그 포도 대장이라니 아니 관청이 알리겠단 말이오. 아이고 참나 아니 그 대체 그 얼마나 달란 소리오. 봐라 아직도 사람을 몰라보고 어? 내 뱃속은 늘 비워둔다 했는데 뭐 얼마나 얼마면은 내 주변에 밥 한 끼 못 먹고 책 한 권 못 사는 아이들의 배를 움켜쥐고 우는데 아이고 그런 그 학동들 일이라면 내가 나서 보겠어. 그것들 뱃속에 밥 한 숟갈 국 한 대접이면은 어? 아이들 손에 책 한 권이면은 밤에 책을 볼 호롱불 한 개면은 20년 30년 후에 나라를 일으킬 사람이 될 터인데 배 터질 날 기다리는 꼴을 모르는 척 할 수가 있겠느냐 그건데. 알겠어. 내가 그 한글 거사 그 학동들 쌀이고 책이고 그리고 또 그 무엇이냐 그 한글 학사도 지어버리다. 아, 그러면 됐소이까? 그래놓고는 돌아서서 눈물 찔끔하면서 아이고 망했다. 한글이라는 놈 때문에 망했네. 이러려고 어? 배를 비워서 살려줬는데. 아이고 참 그 뱃속 비우면 또 차겄지. 응? 내가 그 한글 학사 지을 것이니 아이고 이제 그 입 좀 닫아주시오 좀 제발. 아는구만. 뱃속을 비우면 또 찰 것이라는 거. 여보게 신부자 자 이래도 망했는가? 금요일에 마련한 국악사랑 번님들. 이 자리는 생활 속에 국악을 사랑하는 번님들을 만나보는 자리입니다. 네, 국악사랑 번님들 찾아 나선 상암골 상사디아의 김병준 작가. 오늘이 235번째인데요. 노영희님의 가야금 사랑 얘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야금 사랑하시는 노영희님 모시는 자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노영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희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교직에 계신 35년 세월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시는 그런 멋진 그 자리를 국악으로 또 장식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느 학교에 이렇게 마무리하셨는지요? 동덕여자대학교에서 35년 동안 있었습니다. 네. 지도하신 과목은요? 네. 일본 문학인데요. 근대 일본 문학, 특히 소설을 가르쳤습니다. 아, 네. 그러셨군요. 네. 아, 우리 노영희 선생님이 교직에 계시다가 네. 그 퇴직 기념 이제 그 공연을 그렇게 하셨군요. 이제요. 네. 예. 그동안에 그 저희들이 또 얘기를 듣기는 우리 노영희 선생님 그 가야금 사랑을 또 오래 해 오셨다고 들었어요. 횟수는 네. 오래 했습니다. 가야금은 어느 정도나 정을 들여 오셨는지요? 네. 가야금은 한 8년 정도 예. 뭐 배움을 받았는데 예. 잘 못하지만 예. 계속해 왔습니다. 네, 네. 그러세요. 네. 예.
8년 세월 동안 가야금도 같이 하시고 네. 그러시면서 어떠세요? 지금은 이제 가야금이 무릎 위에서 좀 편하고 아주 정인처럼 느껴지신가요? 그렇죠. 뭐 제 삼목록 중에 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잠깐 이제 그 저희들이 선생님 이제 아까 네. 학교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네. 선생님 일본 문학을 지도하셨으니까 네. 우리 그 일본 문학 쪽에서 한국과 일본 사이 네. 그런 이야기들도 꽤 아마 많이 네. 있을 거예요. 네. 선생님 기억나시는 게 있으면 우리 문화와 일본 문화를 좀 이해하는 측면에서 네. 몇 가지 얘기해 주실 수 있는지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뭐 그 악기 하면은 네. 가야금을 제일 네. 치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일본 작가 중에도 한국의 가야금 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국에 유학했던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작품으로 남긴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분이 그래서 이화여대에 와가지고 네. 김수자 선생님한테 사사를 받아서 그런 작품을 남긴 경우도 있고 저도 그런 작품 읽으면서 제가 한국 사람인데 네. 너무 우리나라 그런 악기, 네. 우리나라 소리 그런 걸 너무 등한시해 온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면 네. 뭐 가야금이나 거문고나 뭔가를 좀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주변에 어떤 강사분께서 가야금을 한대서 그럼 나도 한번 배워볼까 해서 이게 시작을 한 것이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네, 네. 맞아요. 해외에 계신 그런 그 문학인들도 우리 국악기나 국악에 관심 갖고 좋은 느낌으로 글을 남긴 그런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뭐 예전에는 뭐 펄벅 여사는 또 우리 거문고에 많이 또 네. 매료되셨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 가야금을 소개를 해주신 분, 네. 네, 그분은 그 말하자면 가야금으로 봐서는 선배일 텐데 네. 지금도 여전히 선배이신가요? 아니 뭐 나이는 훨씬 어리신데요. 그분이 이제 가야금 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아 그럼 가야금 어디서 가서 배우지 그렇게 했더니 아니 그런 분이 계시다 그래가지고 네. 해서 이제 여기저기 수소문한 끝에 네. 이제 지금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고 네. 그분은 이제 너무 가야금이 할 시간이 없다고 그래 네. 바로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래 한 걸 보면 그분 놀래고 있죠.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시군요. 네. 아 소개해 주신 분은 어느 사연가 저만큼 가셨고 네. 네. 우리 노영희 선생님은 그래도 꾸준히 8년 넘게 네. 가야금을 사랑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네. 어떠세요? 가야금 직접 신곡이라든가 산조도 접하셨을 텐데 네. 가야금하고 직접 버텨보니까는 어떠셨어요? 구경꾼에서 이제는. 글쎄 뭐 버틸 했다기 하보다는 그냥 조금씩 했는데 그 사실 가야금 다른 음악도 그렇지만 가야금 무척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일반 사람들한테 잘 이렇게 스며들지 못하는 것 같고요. 이게 뭐 1, 2년 이렇게 뭐 입시처럼 입시생들은 이렇게 열심히 매진해서 하겠지만 일반 사람들이 그냥 뭐 조금씩 하는 거 가지고는 이게 진보가 없으니까. 그리고 가야금 산조라든 게 굉장히 느리잖아요. 이제 현대음악이 이제 추구하는 그런 거랑은 너무 좀 그 간극이 있어서 일반 사람들이 잘 다가가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좀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어쨌든 조금은 끈기를 갖고 네. 예, 묵히고 삭히고 네. 예, 그런 숙성 그걸 아마 현대인들이 조금 지루해하는 네.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활 박자도 너무 네. 빨라졌고요. 네. 그래서 가야금 버타시면서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이제 이걸 자기가 좀 즐거울 정도까지는 되시는지 그냥 잡으면은 즐거우면 그 정도도 또 충분하지 않을까 싶고요. 저도 뭐 처음에는 이게 학교일도 너무너무 바쁘고 그런데 전혀 진척도 없고 뭐 그게 그거고 맨날 나름이고 이런 생각에서 이걸 뭐하러 이걸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종종 있지만 네, 네. 그래도 했으니까 한번 끝까지 가보자. 갈 때까지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네. 그냥 버텨왔는데 그래도 이제 학교 정년하고 네. 시간이 많아지니까 뭐 그거를 제가 친구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됐고 네. 정말 잘했다. 네. 잘 견뎌왔다 이런 생각이 요즘 들고 있습니다. 네. 아마 기대를 하실 거예요. 우리 그 기다리는 분들은 우리 노영희 선생님 손가락 끝에서 12줄이 어떻게 노래를 할까 이제 아마 조금 기대를 할 겁니다. 근데 잘하려면 한도 없는 것이 사실은 그래서 예술인 건데
지금 현재 노영희 선생님 자신 연주하시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는 스스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스스로 많이 부끄럽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오랫동안 아까 8년이라고 했는데 그 세월 동안 한 것이 이거밖에 안 돼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조금 창피스럽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제가 하나도 몰랐던 것을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왔으니까 그래도 가끔은 뭐 그래도 이것까지는 칠 수 있게 됐구나. 하고 전문 뭐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럼요. 프로만큼 또 많이 투자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가끔은 그럼요. 국악 방송이라든가 아니면 FM에서도 국악 시간에 그렇죠. 나오는 거 보면 아, 저 사람들은 저렇게 좋은 소리를 내는데 난 도대체 뭐야 뭐 유치원도 안 되네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지만 그런데 너무 이제 그만큼 노력도 하지 않고서 이렇게 프로가 내는 소리에 너무나 이렇게 부러워하는 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우리말에도 부러워하면 진다고 맨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러워하지 말고 제가 갈 수 있는 페이스로 제가 투자한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 소리밖에 안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스스로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 문학을 지도하셨던 우리 노영희 선생님 그런데 문학과 우리 예술은 다 서로 통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혹시 음악에 대한 재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음악에 대한 재능은 뭐 너무너무 없는 것 같아요. 없는데 그래도 이제 재능이 있는 사람 뭐 지난번에 뭐 조성진 그 친구가 그렇게 쇼팽을 연주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아, 스무 살밖에 안 되는 친구가 저런 감성을 가지고 저렇게 잘 연주를 하는데 아, 나는 쟤보다 몇 배나 더 살았는 도대체 뭐야? 뭐 이런 생각이 이렇게 한편에서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음악 속에 살았던 그런 친구 또 플러스 태어난 재능도 있을 테고요. 그런데 뭐 하나도 없던 사람이 이 정도까지 된 건 괜찮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서 제가 자위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 대목에서 우리 노영희 선생님의 가야금 잠깐 드려야 되겠어요. 이제요. 어느 대목 잠깐 전해주실지요? 저는 황병규 선생님의 가을이라는 노래를 하겠습니다. 노영희 선생님의 황병기작 가을 내내 부탁드립니다. 황병기 가을 들었습니다. 이 가야금 사랑하시면서 이제 주변에 어떠셨어요? 이 가야금을 누군가에게 조금 전해주고 싶다 그런 생각 안 드시던지요? 네, 많이 들죠.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 뭐 저희 가족들도 그렇고 동생들한테도 뭐 배워보지 않겠냐 그렇게 권유도 했고 이제 사람들이 쉽게 이게 접근성이 좀 부족한 게 좀 아쉽더라고요. 뭐 제가 이제 일본 문학을 전공하니까 학교에 일본인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또 그분들이 이제 한국에 오랫동안 체류하고 계셔서 그 한국 악기를 하나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제가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렸더니 시작을 하셔가지고요. 뭐 한 분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하셔가지고 진보가 빨라서 굉장히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너무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뭐 손가락 휘었던 분 계시고 그렇습니다. 많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주로 이제 주변 분들 소개받은 분들이 몇 번 접하다가 아마도
힘들어하거나 아니면 네. 그 자기의 흥미가 떨어지거나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게 이게 세월이 좀 가야 되는 일이라서 그러지 않을까요? 좀? 세월이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금방 그만두고 네. 또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니까 매번 이제 뭐 시간에 맞춰서 그걸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또 사실은 가야금을 조금 배우면 그만큼 연습을 해야 되는데 집에서 연습을 자기가 못해서 못하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뭐 지금 시작했는데 또 결혼해서 또 당분간 쉬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네. 네, 앞으로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 네. 그래도 저기 저 우리 노영 선생님 그래도 전도는 국악 전도는 계속해 주셔야 되겠어요. 네,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열심히. 네. 좀 가야금 가지고 네. 우리 노영 선생님이 앞으로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다. 가야금 가지고 내가 이런 즐거운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은 안 드시는지 이제. 글쎄요, 제가 뭐 정년도 했으니까 네. 제가 시골에 그러니까 농막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데서 네. 뭐 시골 어르신들한테도 이제 들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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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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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네. 뭐 가야금이라는 게 자연 속에서 나는 소리니까 네. 제가 아까 황경기 가오를 했지만. 네. 네. 거기서 뭐 낙엽 떨어지는 소리 이런 걸 흉내를 내면서 이건 낙엽 떨어지는 소리가 아닌데 이런 생각도 하면서 하여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자연과 잘 많이 네. 접해야 네, 네. 가야금 소리도 잘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실 거예요. 네. 그러실 거예요. 뭐 모든 것이 그렇지만 제가 선생을 했으니까 가르치는 네. 것은 정말 어렵다. 공부를 하는 것보다 가르친다는 건 굉장히 힘들다는 건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그게 음악 예. 이런 걸 가르치는 건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어문학을 가르쳤지만은 학교에서요. 하지만 그건 어떤 규칙이 있어서 그렇게 가르치는 건데 이런 음악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전혀 다르기 때문에 외워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에 해오셨던 악곡들 네. 이제 자녀 키우듯이 키워가지고 네. 또 이제 시집장 가가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래야 되는데 언제쯤 보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 그래요. 농막에서는 어느 해인가는 우리 네. 노영희 선생님이 가을이면 가을, 네. 여름이면 여름 그런 연주를 하시면서 주변 분들하고 같이 자연 속에 하나의 그림처럼 네. 그렇게 지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그런 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금요일에 마련해드린 구학사랑 번님들 오늘은 노영희님 편을 전해드렸는데요. 현장 취재의 김병준 작가였습니다. 네, 구학사랑 번님들은 동영상으로 올려지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인터넷 상사모 카페에서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네, 이어서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 가운데서 자진머리 대목을 김일륜의 가야금, 장종민의 장구반주로 함께합니다. 예? 전화 주문 들어오는데 귀경만 할래? 아이고매 그 우덜 동리 복조리가 그새 입소문이 난겨? 어메어메 서둘러야겠네요. 에? 복조리라고요? 아 봉자 꽁보리밥 찾는데 뭔 복조리 타령이요? 에? 꽁보리밥 묵었다는 사람들이 있던갑요? 어따 별일이래요. 아따 참말로 지는 꽁보리밥 생각만 해도 진저리 쳐지는데 어메 뭔 일이래요? 무엇이라고 진저리가 난다고요? 야! 네가 봉자 꽁보리밥 먹어나 보고 하는 소리냐? 이? 아 우리 동네 와가지고 볼 것이 무엇인디? 봉자 꽁보리밥 말고 볼 것이 뭐냔 말이여? 예, 왜 없이요? 날이 추워진 게로 그냥 쌀이나 문단 세워서 그냥 고드름도 맹글고 그러면 고드름 터널 사진도 찍고 그럴 건디. 예, 그려 그려 그러고 놀았다 치자. 이? 먹어야 할 거 아니여? 고구마 밉게 삶아가지고 내놓을 채미냐? 추워갖고 그냥 떡떡거리는 이? 이렇게 걸리는 떡을 내놓을 것이냐 이 말이여. 예약 주문 들어왔는지 어절피야. 에이 참말로 꽁보리밥 묶었다고 예약을 다 했슈? 와마 별일이네요. 아니 읍내식당에 먹을 것도 많은디. 아니 네가 아직도 봉자 꽁보리밥 맛을 모르는 모양인디. 이? 너 이리 와봐. 이? 잘 봐라. 이? 요라고 3년 뒷장 5년 막장으로 만든 강뒷장에다가 이? 고추장에 참기름 넣고 열무김치, 채소, 버섯으로 비벼먹는 이 봉자 꽁보리밥 이?
한입 먹어보고 말하란 말이야. 자자, 하나 먹어라. 아, 먹어. 어메, 잠깐만요. 아메, 아메. 아이고, 이 강된장 맛이 이런 게 있었남요. 오메, 이건 그냥 꿍고리밥이 아니네요. 아만, 이 맛에 우리 동네를 찾아오고 있다는디 이장이라는 사람이 그냥 복조리 타령이나 하고 있어야? 이? 야! 네가 이장이냐 곤장이냐? 이? 아니, 알았어요. 우리 봉알매 꽁고리밥이 이라고 맛있는지 오늘 알았구만요. 지가요 관광객 오면은 확실하게 안내해 드릴 텐께요. 네, 그려. 거시기 말이여 당장에 차 갖고 와. 이? 아야, 싱싱한 돈나물, 미나리, 쑥과 상추에다가 나물을 사와야 할 거 아니여. 아, 여기 오면은 봉자 꽁보리밥 찾을 거인디. 아마 양 날도 추운디 양 보리밥 한 입 먹이고 놓고서는 시장 봐 오라는 건가요? 아이고 야야, 그냥 고소로만 파전도 내놔야지. 시동 걸로 말이여. 아, 뭐더냐 북촌아. 사람들 온단디. 네, 이 시간 끝곡으로 대풍류를 최경만 외 여러분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복천의 동네 자랑거리가 하나 늘었네요. 예. 그 봉할매가 만드신 그 봉자 그 꽁보리밥. 크게 200군침이 도네. 이게요, 건강식으로 정말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잖아요. 네네. 이 보리밥이. 네. 이 봉할매의 손에서 나온 보리밥은 감칠맛 나는 강된장 때문에 정말 찾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봉할매가 이렇게 또 연륜이 있으셔서 그 손맛이 아마 손맛 좋으신 있죠. 것 같아요. 예. 네. 그 오래 묵힌 그 된장 간장에 싱싱한 나물들. 예. 야, 이건 그냥 그대로 보약들입니다. 네. 보다 파전까지 해서 맛보는 봉할매 보리밥. 이야, 네. 이거 참. 그 세트 메뉴 아니에요. 꽁보리밥 플러스 파전. 네. 거기에 따라 나오는 게 막걸리. 아, 그렇죠. 그렇죠. 거기다 하나 더 붙이면. 네. 청국장. 아하. 너무 옳지, 맛있어요. 그렇죠. 네, 아이고. 요즘에는 왜 그 칼국수를 먹어도 있잖아요. 네네. 맛보기로 꼭 꽁보리밥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비벼서 먹게 해주거든요. 그것도 정말 맛있더라고요. 뭘로 비벼요, 그걸? 꽁보리밥은? 뭐, 아니, 거기에다가 저기 강된장 조금 넣고요. 네. 그런 다음에 참기름 뚝 떨궈 가지고 싹싹 비벼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시장한데 참. 맞아요. 그리고 또 이 꽁보리밥은 네. 아무래도 그 시골 분위기에서 그 바가지라든지 양푼에다가 왜 옛날에는 비벼 먹었잖아요. 네, 그랬습니다. 맞아요. 뭐 지금도 그렇게. 양푼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집에서도 왜 비벼 먹자 그러면 양푼 꺼내놓고 다 여러 가지 뭐 김치도 썰어놓고 무슨 뭐 다 해가지고 비벼 먹잖아요. 네네. 그 오늘 저녁은 메뉴가 정해진 것 되게 같습니다. 되게 먹고 싶네요. 이 보리는 뭐 여러분 네. 잘 아시겠지만 그 네. 식이보약이라고 예, 그 해독작용 뭐 고혈압 예방 뭐 네. 다이어트 변비 해소에 참 좋은 그런 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요. 네. 오늘 저녁에는 꽁보리밥 한번 비벼 드시기 바랍니다. 네네. 자, 상업골 상사대야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국악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인, 김영화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